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는 필렛 용접을 할 때 토치 각도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럼 그 내용들을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맞대기 용접을 준비했고요. 루트 패스 과정에서 토치 각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판 두께는 9mm 정도 되고요. 틈새 간격은 3mm 정도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각도로 용접해 보겠습니다. 60도 각도, 45도 각도, 30도 각도. 대략적인 각도이니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높은 각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텅스텐 길이를 최대한 짧게 세팅해서 용접해 보겠습니다. 처음은 60도 각도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텅스텐을 조금 더 길게 뺄 거고요. 각도는 약 45도 각도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텅스텐을 더 길게 만들 거고요. 각도는 약 30도 각도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전류는 130A 정도 사용했고요. 용융풀의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속도는 낮추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류는 조금 더 높게 세팅했습니다. 우선 외부 먼저 보겠습니다. 용접 비드의 컬러. 45도 각도에서 비드 컬러가 가장 밝습니다. 이전 시간의 내용과 같습니다. 토치 각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쉴드 가스에 의한 보호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용융풀. 이것도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입니다. 토치 각도가 낮을수록 용융풀은 길어집니다. 용융풀은 액체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성질이 갭이 열린 뿌리를 용접할 때에는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용융풀이 작으면 빨리 고체가 되려고 합니다. 반대로 용융풀이 길면 그만큼 액체 상태가 오래 유지됩니다. 갭이 클 때 용융풀이 크면 아래쪽으로 흘러내릴 확률이 높고요. 반대로 용융풀이 작으면 고체 상태가 빨리 되기 때문에 흘러내릴 확률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건 갭이 좁을 때와 넓을 때 응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질은 포지션마다 다르게 나타나고요. 백비드의 높이 조절에도 약간의 영향을 줍니다. 이런 상황들도 차후에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